자, 안녕하세요. 유니티 파이어베이스 채팅 기능 만들기 두 번째 영상이네요. 자, 저희 지난 영상에서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프로젝트 만들기까지 다 했고 SDK 임포트도 했고요. 콘솔에서 받아온 구글 서비스 JSON 파일 가지고 와서 콘솔 데이터들 만들어 주는 기능까지 주는 것까지 완성을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실제로 인증하는 거, 콘솔에 접속을 해서 인증하는 기능을 다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먼저 만들기 전에 저희 어차피 지금 기능이 UI를 좀 많이 쓸것 같아요. 버튼이나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쓸것 같아서 UI 하나만, UI 에셋 하나만 임포트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my asset. 얘가 조금 느린데. 자, 저는 자주 사용하는 asset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casual 게임용, 아이고. 요 asset 많이 사용을 해서 요거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import를 해주고요. 자, 이제 인포트 창이 떴네요. 한꽤 오래 걸려서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인포트를 하겠습니다. 얘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놔두고, 프리패브는 놔둘게요. 프리뷰 놔두고, PSD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만 인포트를 하죠. 자, 이거 임포트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버튼이나 UI들이 조금 이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임포트하는 겁니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기본 이미지 파일로 기본 UI들로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임포트가 끝났는데 임포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자, 이 에셋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UI를 좀 이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임포트한 겁니다.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자, 저희 일단은 비어 있는 화면인데요. 플레이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버튼을 만들어서 게스트 로그인, 게스트 로그인 한 거랑 로그 아웃 하는 기능 버튼 하나씩만 두 개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UI에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캔버스 만들어졌고요. 캔버스 밑에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자, 텍스트 메시지 프로 만들면 될 거고요. 얘도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 얘는 금방 됐네요. 자, 버튼 하나 만들어 놨고, 하나 더 버튼을 만들게요.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시작을 하죠. 버튼이 하나는, sign in. 버튼으로 만들어 주고요. 하나는 사인 아웃 버튼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위치는 적당히 적당히 배치해 주시고요. UI만 조금 변경을 하죠. 저는 리소스 중에 버튼 리소스. 자, 사인인은 녹색 버튼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150, 140으로 맞추죠. 145에 200 정도.
안 이쁘네요. 조금 더 키워야겠다. 한300 정도 크기로 맞출게요. 그리고 텍스트 좀 변경을 하죠. 텍스트도 폰트를 얘로 바꾸고 색상도 흰색으로. 60 정도로. 사인인이라고 버튼 하나 만들어줬고요. 아, 사인아웃도 그냥 예복사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복사해주고 밑 옆으로 배치해줄게요. 그리고 이름만 좀 변경하겠습니다. 사인아웃. 내용도 사인 아웃. 스프라이트도 이미지도 변경을 좀 하죠. 아, 아웃이니까 레드로 바꿀게요. 자, 일단은 기능은 하진 않겠지만 버튼 두 개까지 배치는 해놨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UI는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저희 파이어베이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컴포넌트에 부착을 하도록 하죠. 우선은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크립트 폴더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이 하위 폴더로 파이어베이스라는 폴더 하나 더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하나 만들 건데, C#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파이어베이스 컨트롤러라고, 파이어베이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다가도 하이라키에도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도 파이어 베이스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여기에 컴포넌트까지 부착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 주시고요. 시작을 할게요. 자, 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팅을 해놓죠. 자, 저희 사용을 할 것들, 라이브러리 몇 개만 사용할 것들 정의를 해놓을게요. 우선은 저희 태스크를 사용을 할 거라서, 시스템에, 스레딩에, 태스크를 using으로 선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using, 파이어베이스 안에 있는 extensions 얘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인증에 대한 좀,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파이어베이스에 us 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먼저 using으로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이제 컨트 아이 클래스 안에서 직접 코딩을 좀 해주도록 할 건데, 우선은 저희 파이어베이스 뭐냐 문서를 잠깐 볼게요. 파이어베이스 문서 보시면 UT 시작하기 버튼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은, 자, 여기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버전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쭉 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환경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 버전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파이어베이스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자, 이 구글 서비스 체크하는 부분은 얘가 시작할 때 처음에 스타트에서 한번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파이어베이스 안에 있는 파이어베이스 앱 안에 체크 앤드 픽스 디펜던시 어싱크로 얘를 버전이 맞는지 체크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실행이 된 다음에 결과를 알아와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 continue with on main thread 이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좀 길어져서 다음 주에 쓸게요. 자,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이 안에는 원래는 continue with on main thread 여기서 이제 태스크로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콜백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람다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세미콜론까지 해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결과를 처리를 할 건지 그래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는 태스크의 리절트로 결과를 알아올 수 있는데요. 얘가 보시면 Firebase Dependency State라고 하는 결과를 알려준 요 스트럭처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과가 아이고 Firebase Dependency State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결과가 아니라 다른 뭐 버전이 안 맞는다라든가 사용할 수 없는 버전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에러 창만 하나 띄워주도록 할게요. 얘를 했는데 페일이 됐다라고 이렇게 에러 창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결과가 잘 끝났으니까는 다음에 해야 될거 시작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저희 Firebase init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시작을 하죠. private void firebase 이렇게 비어있는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별 문제 없으면은 얘를 그냥 실행하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만들어 놓고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init부터 시작해서 인증하는 거쭉 만들어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